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재가 이제 162페이지 보시면은 지도하고 감독, 요 지도 감독도 뭐 등록 취소나 아니면 또 업무 정지나 이런 게 꼭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기억을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앞쪽은 좀 간단하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나중에 부동산을 쓰면 지도하고 감독하겠다. 자, 그런 게 이제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언제 해라 이런 건 없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도감독. 자, 현실적으로 거의 잘 안 나오는데요. 작년도에는 무슨 단속 한다고 상당히 좀 많이 거의 그냥 유리 없이 조금 나왔었습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지도감독 보셔야 됩니다. 먼저 저 오른쪽으로 와도 되는데요. 자, 그러면 163페이지에서 누가 감독하냐 얘기입니다. 국가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나 먼저 첫 번째 자,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자, 업무 보고해봐라. 그리고 또 자료 내봐라. 확인설명서나 거래계약서 내봐라.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여기는 감독명령이고요. 이렇게 이제 그 밖에 또 필요한 명령을 자료 내봐라. 아니면 또 업무 보고 한번 해봐라. 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바로 뭐다? 지도감독이다. 근데 국가 누구 못한다 그러면 있습니다. 자, 먼저 두 번째 저 끝에 볼까요? 거의 안 해봤고요.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 163페이지에 딱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 시도지사 다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우리 근처에 있는 등록관청 여기도 가능합니다. 요 등록관청이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기능하셔야 됩니다. 야, 국가 다 나왔죠. 제일 높으신 분 국토교통부 장관. 자, 국장 나라님이니까. 그리고 시도지사. 자, 그 아래가 이제 시도지사가 되고요. 그리고 등록관청 제일 아랫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못한다. 근데 가로 안 해보실까요? 맨날 우리 분사무소 헛개비라고 있습니다. 신고도 줄인 사무소. 근데 분사무소가 나가서 볼 거니까 지도감독 한다 안 한다? 한다. 가까운 쪽에서 나간다고 우리 이전 때 잠깐 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못한다 그러면 X. 국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사무소 심사는 떠나니까 사무소 심사 때문에 누구도 된다? 분사무소 된다. 뭐 신고받는다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 심사 때문에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건이 딱 두 개니까 이렇게 간단하면 거의 내본 적이 없고요. 자, 먼저 뭐 하려고 감독을 할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볼까요? 투기. 자, 투기 등 정말 작년도에 투기 때문에 막 국세청에서도 단속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단속 나오면 얼른 도망가셔야 됩니다. 저기 지리산 안 들어가야 됩니다. 자, 부르면 나오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9박 10일 동안 놀러 다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단속이 걸려갖고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됩니다. 사무소 문 닫고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전에 도망 다녀야 됩니다. 자, 일단 현실적으로 좀 그래야 됩니다. 그럼 또 도망갔다고 업무정지 때리긴 합니다. 자, 두 번째 위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잖아요. 뭐 위반 행위 했는지 요거 확인하려고 단속 뜹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이제 양도되어옵니다. 양도되어 걸리 정말 취소당하고요. 그리고 소속한 때 나중에 좀 이따 보겠지만 확인 설명 등 이런 것도 안 했을 때 자격정지 때립니다. 우리 개업들 등록 취소나 이제 등록 취소 좀 이따 배울 겁니다. 그리고 업무 정지 이런 제재를 때리기 위해서 먼저 감독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재 내리기 위한 요건이 바로 감독명령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뒤로 넘겨보시고요. 뭐, 감독하는 게 이제 그런 걸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요 뒤에도 이제 거의 안 되니까 여기는 참고만 간단하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감독 명령. 자, 여기 봐는 이제, 종업원들은 할까요, 못할까요? 종업원들은 아예 못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볼까요? 업무 보고. 아까 봤었죠. 사장님한테 업무 보고. 자, 이런 거지. 소속 공무원. 여기 이제 나중에 소속 공인중개사 이런 사람들한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자료 제출은 사장님이 다 확인 설명서 거리계약서 가지고 다닙니다. 뭐 심하면 차 트렁크에다가 가지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사무소에 굴리면 소속이 다 보고 사무소 차려갖고 고객을 다 끌고 갑니다. 이러면 안 되니까 정말 관리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필요한 명령 자료 내봐봐.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에 감독 명령입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보고하려니까 안에 그럼 쳐들어가. 그거 볼까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왔습니다. 뭐 못한다. 이런 거 뭐 시험 문제 되긴 어려운데 장부나
그리고 서류 등을 조사나 검사하거나 또 물어보고 질문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학의할 수가 있다. 근데 예의는 지켜라. 이제 해서 이제 네 번째 해서 이제 올 때는 네, 조사 검사 증명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감독명령 대상자가 나오죠. 무등록도 무등록도 쳐들어가서 너 왜 그랬니? 무등록 맞니?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정말 우리 개업은 되는데 옆에 잘 나왔네요. 소속 공인중개사, 종업원, 그리고 중개보조원, 자, 임원이나 사원도 다 들어갑니다. 감독명령 대상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될 것 같습니다. 종업원은 안 돼요. 근데 내용 보셨잖아요. 업무 보고, 종업원들은 무슨 업무 같냐고. 그리고 이건 황당합니다. 계약서,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데 종업원 보고 내봐라. 그럼 너무 엉뚱하잖아요. 자료질. 그런 거 보니까 소속하고 중개보존한테 감독면허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전에 잠시 나왔었습니다. 이 종업원들한테는 아예 할 수가 없어. 자, 업무 내용을 보니까 할 만한 게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사장님한테 하면 돼. 라고 정리를 꼭 내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요거 뭐, 네 번 정, 아예 없을 정도인데, 자, 먼저 사무소 쳐들어올 때는 조사검사 증명서, A4 용지가 있습니다. 우리 서식도 나와입니다. 거기에 이제, 누가 올 건지, 그런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 신분증 보여줍니다. 뭐, 세종시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신분증까지 다 보여주면서, 누구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법에서도 쳐들어가도 예의는 지켜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위반시 제주 보실까요? 꼭 제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업무정지에서 볼 겁니다. 먼저 보고하리니까 안 하고요. 애들 말로 삐딱선 탔습니다. 그러면 괘씸죄 딱 걸렸습니다. 업무정지 당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저 끝에 볼까요? 이렇게 불응을 하면은 6개월 안에서 과태료가 아닙니다. 업무정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업이 제재가 큽니다. 근데 거리중 뭐 사업자하고 협회는 근데 여기 보고 문 닫더라. 이제 망이 안 돌아갑니다. 협회 문 닫어. 공직 가입하려니까요. 협회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우리 개업만 손해보니까 니네는 돈 내라. 여기 이제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도 업무정지 그러면 안 됩니다. 맨날 위에 있으면 요걸 바꿔봅니다. 아니도 우리 개업한테 과태료 아닙니다. 우리는 업무정지여도 맞습니다. 그럼 볼까? 이번에 거리정보 사업자 그리고 협회는 뭐라고요? 감독명령 위반하면 문을 닫기는 못합니다. 뭐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요 정도만 제재가 좀 다르구나. 그리고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정지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거의 잘 안 물어봤었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165페이지가 이제 먼저 첫 번째 이제 먼저 여기는 조금 그래도 시험 문제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2절 여기는 별표 한 두 개 정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처분의 승계 이게 조금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을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의 뭐에 지위를 승계를 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승계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업을 해도 승계를 시킨다. 그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을 볼까요? 자, 안 그러면 그냥 나중에 악용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 개업 공인주사가 폐업 신고를 한 후 그러니까 폐업을 해도 예전에 받았던 등록 주소나 업무 정지 안 없어진다 그입니다. 자, 폐업 신고 후 그리고 다시 중개 사무소에 개설 등록 아마 폐업 신고 해 놓고 바로 출석 방정 떨고 또 개설 등록할 겁니다. 요걸 재등록이라고 합니다. 개설 등록을 하면은 폐업 신고 전 좀 안 없어진다는 거죠. 폐업 신고 전에 개업 공인주사의 뭐를 지위를 승계한다. 업무 정지 얻어 맞았으면 과태료 얻어 맞았으면 그것도 뭐 한다고요? 그대로 따라간다. 라고 승계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악용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가로 2번 보실까요? 자, 요게 이제 나중에 뭐 최근 하면서 나중에 업무 정지 세 번 쌓이면 등록 취소 그런 쪽에서 이제 복시 되면 요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먼저 가로 2번을 볼까요? 그다음 이제 행정 처분 효과 승계 계속 시킨다. 나 먼저 동그라미 1번을 볼까요? 폐업 신고 전에 개업 공인주사에 대해서 뭐가 업무 정지가 내려졌다. 여기는 업무 정지만 꼭 박스를 좀 해 놓으실까요? 그리고 과태료 금액은 놔둬 버리고요. 500 그리고 100 그리고 두 번째 정도 이제 앞에 보시면 이제 과태료가 있네요. 이렇게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이제 업무정지하고 과태료는 그대로 폐업신고를 해도 그대로 따라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악용의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줄로 와보실까요? 위반행위를 했던 그 행위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의 효과. 그러니까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때렸으면
그 효과는 언제부터요? 처분일로부터. 네, 여기 처분일을 자꾸 폐업일 이렇게 바꿉니다. 언제로부터? 처분일로부터. 거기 처분일을 꼭 박스 하실까요? 그리고 공백종대다가 폐업일 X. 폐업이 아니다. 그입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따라가게 하겠다? 1년 동안 따라가게 하겠다. 여긴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요. 좀 더 한번 설명 드려볼 겁니다. 얻어 맞으면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따라가게 하겠다. 딱 1년만 따라가면 되는 거지 3년 승계시키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 가면 3년이 나옵니다. 이렇게 뭐 한다? 승계된다. 승계된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승계. 그러면 언제부터 몇 년을 따라가냐고 이어받냐고 그겁니다. 우리 매매가 이제 종종 권리를 그대로 승계한다. 뭐 승계취득 이렇게 민법 등에서 배울 겁니다. 그거하고 약간 유사의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자 2번은 좀 상황이 좀 다른데요. 자 이게 많지 않는데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 자꾸 번지수를 못 찾아가십니다. 어려워하십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2번을 볼까요? 재등록을 했던 개업공인주사에 대하여 그리고 폐업신고 전 그러니까 여기는 폐업신고 전에 등록주소나 업무정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 상대적 그냥 놔두고 첫 번째 줄에 저 끝에 등록주소에다가 좀 박스 좀 넣을까요? 등록주소하고 뭐는 업무정지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앞쪽에 업무정지에다가 또 박스 넣을까요? 등록주소하고 업무정지는 폐업신고 전 근데 그 위반행위에 대한 그러니까 폐업신고하기 전에 업무정지나 등록주소가 있었는데 처분을 내리기 전에 먼저 폐업을 했다는 겁니다. 자, 애들 말로 먼저 선 썼다. 그러니까 냄새나 알 때릴 것 같으니까 잽싸게 잠수부터 먼저 탔다는 겁니다. 폐업이 바로 잠수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반행위에 대한 우리 뭐를요? 행정처분 아직 안 했잖아요. 폐업을 하긴 했어도. 그래서 폐업으로도 아예 안 없어진다. 행정처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폐업하기 전에 등록주소. 업무정지 그 처분을 폐업을 해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근데 뒤에 보실까요? 근데 뒤에는 하지 못해. 그러니까 나눠보셔야 됩니다. 자, 앞쪽은 처분한다. 근데 자, 기업분하고 니은번 거기는 처분할 수 없다. 그입니다. 자, 위에는 처분한다. 그리고 기업번 니은번 그 두 개 묶어다가 여 앞에다가 처분 X. 여긴 처분할 수 없어.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기업번 볼까요? 너무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폐업신고를 한 날로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에 뭐 개설 등록을 한 날까지 기간이 얼마가 됐다고요? 3년. 그리고 3년을 넘어가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근데 여기는 등록취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3년을 초과한 경우 거기다가 등록취소라고 좀 써놓으실까요? 여기는 등록취소는 3년 동안. 이렇게 3년 넘어가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요것도 지금 응용해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움버 그 다음에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그 행정처분이 뭐였을 때? 업무정지였을 때 여기는 업무정지를 한번 박스를 좀 잘 넣으실까요? 자, 업무정지이면은 그리고 폐업기간이 얼마라고요? 1년 여기다가 3년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1년 자 위에가 3년입니다. 여기는 얼마? 1년 그리고 업무정지는 1년 동안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1년을 초과를 하면은 행정처분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너무 당연한 소리고요. 먼저 재등록을 했던 개업공인조사 그리고 행정처분을 할 때는 뭐하고 폐업기간하고 폐업의 사유 그러니까 폐업을 왜 했는지 그런 사유들을 뭐해라 고려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하게 되면 우리가 불이익을 받습니다. 하여야 한다. 법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세종시장님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아예 거의 의미 없을 정도인데 개업공인주사인 우리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서 행정처분 그 효과 승계는 그 승계규정을 준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개업공인주사가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라고 뭐 4번은 아예 뭐 문제감이 안 될 건데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도대체 뭔 소리인지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워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개 이제 없었다가 갑자기 생겨났는데 시험 문제가 가끔씩 나오긴 나오는데 이걸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을 좀 들어봐야 약간 이해가 되지 안 그러면 전혀 이해가 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5페이지 이제 무슨 소리인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65페이지가 이제, 여기가 이제 무슨, 아까 처분, 그게 처분이 있는데, 그 처분 자체가 뭐 한다? 하여튼, 승계를 시키겠다, 그입니다. 얻어맞으면 계속 승계한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가 있는데요. 하나는 처분을 하겠다. 이제 상황이 아예 다릅니다. 처분을 하겠다.
그리고 하나는 또 뭐 처분을 못한다. 처분한다,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좀 이따 이제 업무정지에서 한번 볼 건데 여기는 정말 이제 제척기가 소멸시효라고 해도 괜찮긴 한데 제척기간이 훨씬 더 여기가 좀 여기는 용어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재는 이제 이걸 소멸시효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정말 소멸시효보다는 중단 같은 게 없을 거니까요. 오히려 이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 표현이 더 여기는 맞을 것도 같고 그러니까 별로 의미는 없으니까 한번 요거 세 가지로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자 이런 경우가 있을 건데요. 이거 봐 이제 승계한다. 그러니까 우리 문장에서 봤을 때 승계한다. 저 뒤에 보면은 번지수가 여기인지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처분을 하겠다 못한다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2번은 이제 뭐 처분을 할 거야. 처분할 거야. 하기 전에 피했으니까 그리고 처분하긴 할 건데 너무 오래되면 못해. 이런 식으로 이제 법에서는 정리를 해놨다는 겁니다. 나 먼저 여기서 이제 승계한다는 소리가 이제 먼저 첫 번째 이제 먼저 업무정지 이렇게 업무정지를 얻어맞았습니다. 업무정지 얻어맞고 그리고 두 개입니다. 과태료 그리고 이제 이 업무정지하고 과태료가 이제 왜 그런지 좀 이따가 이제 최근 2년 이내 우리 나중에 이제 등록 취소해서 절대적에서 업무정지 세 번 되면요 등록을 무조건 취소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 되면 업무정지하고 과태료가 섞어서 네 번 되면 등록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업무정지하고 이제 과태료 그 세 군데가 나옵니다. 세 번 되면 나중에 업무정지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업무정지 자꾸 쌓이면 나중에 뭘 하냐면은 슬쩍 폐업을 합니다. 이렇게 폐업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처분일도 있고 처분일도 있고 그리고 폐업일도 있을 건데 폐업을 살짝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촐삭방정 또 떠올 겁니다. 이제 재등록을 다시 할 겁니다. 재등록을 하고 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다시 등록을 할 건데 자 그러면 이 업무정지하고 과태료는 언제부터 처분일로부터 따라가겠냐고 폐업일로부터 따라가겠냐고 심하면 또 재등록일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세 군데가 나란히 애매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재등록했을 건데 그러면 저 처분의 효과는 언제부터 그리고 몇 년 동안 따라가겠냐고 합니다. 아까 언제부터라고 했습니까? 처분이에요. 그렇죠? 이게 처분일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여기다 처분일, 이걸 폐업일 근데 전혀 감이 안 와요. 도대체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고 그리고 어디가 틀렸는지 그리고 어디서 시험 문제 자꾸 틀리게 하는지 여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처분일, 얻어맞은 날로부터 여기서부터 몇 년간, 1년간 폐업일은 절대 아니어야 합니다. 처분일부터 그리고 언제까지? 1년간. 그러니까 너 폐업해봐라. 안 없어져. 저거 그대로 계속 따라가. 그래서 얼마 동안? 1년 동안. 근데 여기다 3년 동안 따라가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좀 더 이제 최근 1년 이내 저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이런 식으로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동안? 1년간만. 1년간만 뭐 하겠다? 승계를 시키겠다. 여기 바로 이제 여기는 바로 첫 번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갑을 보실까요? 저는 갑은 이제 우리 갑이라는 분이 요분은 아주 업무정지나 과태료 상습범입니다. 2018년 이러면서 이제 먼저 1월부터요. 자 1월 이제 한 20일 되니까 뭐가요? 심심해갖고 업무정지 또 한번 얻어맞았습니다. 한 3개월 동안 놀더니 이제 한 5월 되니까요. 또 이제 꼽히니까 이제 또 나중에 심심하네 해갖고 5월 20일 되니까 또 업무정지를 얻어맞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업무정지 3번 쌓이면 등록 취소 반드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여기서 이제 한 또 3개월 놀다가 그리고 한 10월 이제 우리 시험장 가려고 하니까 10월 한 20일 되니까요. 여기서 이제 슬쩍 잔머리 굴린다고 뭘 했어요? 폐업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폐업을 했으니까요. 앞전에 얻어맞은 업무정지 두 번 깨끗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폐업을 하면 정말 악용해갖고 폐업하게 되면 예전에 등록 다 없어지잖아요. 깨끗하게 흔적 없어질 겁니다. 아예 중개업을 폐업했으면 예전에 거 싹 없어지고 해서 이제 요거 없어지겠냐 안 없어지겠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여기서 정말 촐싹방정 떨 겁니다. 폐업을 했다가 또 11월 20일 되니까 이제 시험 끝나니까 또 여기다가 재등록을 또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더니 나중에 등록을 다시 했고요. 근데 지금 1년도 거의 안 됐는데 다시 또 이제 12월 되니까요. 12월 20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업무정지를 한 번 더 만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잘 보실까요? 자, 예전에 거 업무정지. 요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계속 승계되면 여기는 지금 몇 번이겠냐고 합니다. 그죠? 세 번. 근데 만약에 이런 규정이 없었으면요. 폐업으로 업무정지 없어지고 그리고 이것도 없어지고 폐업했으면 옛날 거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폐업했으니까.
흔적 없이 없었으니까. 근데 요거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 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한 번이냐 입니다. 그럼 아직 한참 남았네. 업무정지 세 번이어야 그래야 등록 취소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입니다. 이렇게 폐업을 하고 그리고 다시 재등록해서 뭐 새로운 마음으로 뭐 첫 번째 아니오게입니다. 뭐 첫 번째는 뭐 첫 번째요. 아까 봤잖아요. 처분 얻어 맞으면 처분일로부터 2년 동안 계속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 얻어 맞으면 폐업을 해도 소용없어. 그리고 다시 재등록해도 뭐 소용없어. 그런 식으로 계속 따라갈 거니까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요 폐업이 바로 잠수 탈 건데 요게 바로 잔머리 굴린다기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에다가 요런 규정 딱 두면서 하여튼 폐업을 해도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계속 따라갈 거예요. 그럼 정말 1년 동안 업무정지를 3번씩이나 얻어맞았다는 겁니다. 그럼 요게 이제 절대적, 그것도 등록 취소를 반드시 합니다. 절대적인 등록 취소. 우리 세종시장님이 아예 귀를 딱 막아버립니다. 안 들어 하면서 등록 취소. 그러면 이제 3년간 아예 영업을 못합니다. 영업. 이 정도로 근무도 못합니다. 영업도 안 되고, 그리고 근무도 안 되고. 자, 그러면 뭐 하겠어요? 업무정지 두 번이라 아주 초긴장할 겁니다. 업무정지 안 받아야지 하면서 여기는 초긴장할 거니까 괜찮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12월 되니까 업무정지 얻어맞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거 한 번 아닙니다. 세 번으로 등록 주소 받을 건데 근데 보실까요? 기간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아니고요. 지금 한 번, 두 번 폐업을 해도 안 없어지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2019년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2월 여기 이제 한 2월 20일 정도에 요건 없었고 여기서 이제 업무정지 얻어맞았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도 세 번이라고 등록 취소 절대적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1년만 따진다는 겁니다. 1년만. 자 그러면 여기서 세 번이니까 벌써 1월. 자 여기서 1월까지만 문제가 되니까 안 걸렸죠? 안 걸립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부터 계산을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두 번밖에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나중에 5월 20일 사이에, 그러니까 내년, 그 정도 사이에 안 걸리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조치됩니다. 근데 이렇게 업무정지를 정말 1년도 안 돼갖고 세 번씩이나 받는 분, 자, 이런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정말 문제가 되면 업무정지를 거듭해서 맞는 분도 계시기는 하다는 겁니다. 좀 우리 제자 중에 이제 이 업무정지 1년에 3번 쌓여갖고요. 이거 무슨 나중에 행정소송까지 가신 분이 계십니다. 진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됐대요. 업무정지 1년 동안 3번 얻어맞은 적이 정말 계시대요. 해갖고 나중에 막 소송 가가지고 그것도 좀 시간 끌려고 그랬습니다. 소송 감도 시간 좀 길어지니까 그동안 막 중견 많이 해보시려고 무슨 계약 건수가 꽤나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악용한다고 소송까지 가봤대요. 소송까지 가가지고 그리고 거기서도 무슨 또 잘 돼가지고 거기서도 약간 좀 다른 규정이 생겨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정도로 1년 동안 업무정지 3번씩이나 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계속 따라갈 거니까 폐업하고 다시 재등록할 생각하지 마라. 그래도 똑같아. 라는 게 바로 이런 규정이다. 라고 기억을 조금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상황이 좀 다르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처분을 하겠다 못한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처분을 한다는 소리 볼까요? 처분을 한다. 근데 상황이 전혀 다른데요. 여기는 처분을 하겠다. 자, 먼저 여기는 등록 취소하고 이제 두 개입니다. 여기도 이제 두 개인데 등록 취소하고 그리고 업무 정지입니다.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 자, 업무 정지인데 얘기입니다. 업무 정지. 근데 여기는 처분이 일단 있긴 있었는데 요 처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자, 그 후에 지금 등록 취소가 업무 정지 발생하니까요. 요거 때리기 전에 뭐부터 먼저냐면 폐업.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정말 우리 속된 말로 냄새가 났다기입니다. 이제 시장님이 나 좀 째려본다. 등록취소 하려고. 업무정지 하려고. 자, 그러니까 업무정지 등록취소 있기 전에 먼저 폐업부터. 그러니까 애들 말로 먼저 손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얻어맞고 잠수를 탔는데 여기는 때리기 전에 먼저 폐업으로 잠수부터 먼저 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폐업을 하고 나서 또 뭐예요? 또 재등록은 똑같아요. 여기도 재등록을 할 건데 그러니까 위하고 좀 달라. 여긴 재등록할 건데 뭐 한다고요? 예전에 못했던 거. 지금 처분 못 내렸습니다. 때리려고 하니까 먼저 잠수부터 먼저 탔다는 겁니다. 그럼 시장님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기입니다. 이거 모르고 폐업을 받아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재등록을 해도 뭐 하겠다? 처분 내리겠다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재등록을 해도 저거 안 없어졌다고, 저거 안 없었다고 시장님도 오고 할 겁니다. 그대로 등록 취소 할 거야. 자, 그럼 엉뚱한 소리입니다. 등록 취소 못 한다? 한다. 폐업하면 못 한다? 한대니까요. 그리고 모두요, 업무 정지 내려요. 자, 업무 정지 때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억울해서 너 잠수 탔니? 그러면 재등록 하건 안 하건, 재등록 해도 할 거고, 안 해도 처분 내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처분하겠다. 근데 주의해서 보시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여기는 처분하지 말아라. 너무 오래됐잖아, 그입니다. 여기는 처분하지 말아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 첫 번째, 우리 등록 취소 보시가, 등록 취소. 요 등록 취소가. 근데 아까 폐업 기간 그랬죠. 자, 등록 취소. 처분 있기 전에 먼저 폐업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폐업을 했던 기간이, 근데 몇 년 지나고 있습니까? 아마 여기다가 1년 그럴 겁니다. 몇 년? 3년. 그죠? 3년입니다. 자, 등록 취소 일단 몇 년 갑니까? 3년. 좀 길게 가야 됩니다. 만약에 3년 경과. 경과나 초과나 요게 같은 소리입니다. 넘어갔다. 3년 넘어갔다. 그러면 한번 잘 보실까요? 그러면 세종시장님도 뭐 했냐고. 폐업기간 자그마치 3년 갔는데 그동안에 등록 취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나라님도 권리에 주무시면 뭐라고요? 계속 주무시라고. 아주 편한 베개까지 갖다 드릴 겁니다. 계속 주무시라고. 일어나면 이제 팹니다. 자, 그런 거니까 여기는 뭐요? 3년 넘어가면 하지 마라. 여기 뭐라고요? 등록 취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년 넘어갔는데도 등록 취소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없어 그입니다. 자, 이미 주무셔가고 권리가 우리 민법에만 소멸시효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권리 있으면 뭐하냐고 계속 행사를 안 하는데 주무시고 계시니까 주무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요 등록 주소 한다 못한다? 못해. 근데 여기다가 1년이라고 할 것 같아. 걔는 업무 정지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 주소가 원래 3년이잖아. 3년. 3년 갔으니까 하지 말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요걸 한다고 하게 되면요, 3년 넘어가도 하면은 만약에 딱 10년 됐습니다. 10년 됐는데 내가 종전에 안 때린 거 있지. 그럼 여기서 때릴 테니까 다시 3년가 죽으라고 하세요. 그 소리는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3년도 지나고 근데 10년 만에 재등록하니까 그럼 악용했냐고 입니다. 이렇게 철삭방정을 떠니까 여기서는 때리겠지 입니다. 근데 여기는 3년도 지났고 자그마치 10년이나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와갖고 예전에 못 때린 거 내가 때릴 거야 다시 3년 동안 놓으셔 이러면 너무 가혹한다는 겁니다. 노식은 뭘 놓으시니? 이미 다 끝났구만. 법에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잔머리 굴리지 않으면 보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볼까요? 근데 업무정지도 3년 가려가면 그건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여기 업무정지는 아까 업무정지는 요 업무정지는 몇 년 동안 승계시킨다고 했더라? 1년. 그러니까 업무정지는 좀 봐줘라. 우리 업무정지 6개월이잖아 커봐야. 자, 그러면 여기는 폐업기간이 얼마일까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이미 기출 문제가 업무 정지는 3년 지나야 처분할 수 없다.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업무 정지 얼마라고요? 1년. 요거 1년만 승계시키잖아요. 그리고 요건 뭐 6개월 정도인데 1년 시켜도 충분히 가능하죠. 여기는 1년. 요 폐업기간이 1년 경과하면은 업무 정지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국가도 그동안 뭐 하셨냐? 여기는 업무 정지 처분한다 못한다? 못한다. 번지수 바꾸니까 조심하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만 더 보실까요? 이제 좀 이따가 나올 건데 우리 업무정지가 있습니다. 이제 업무정지는 이제 상황이 전혀 다르고요. 이제 업무정지는 언제부터요? 발생. 그러니까 여기서 상황이 아예 다릅니다. 발생일부터입니다. 발생일부터. 그러니까 여기는 처분도 없고 전혀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분도 없고 그리고 여기는 폐업도 없습니다. 둘 다 폐업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는 폐업까지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는 발생일부터.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조금 오래 가라고 합니다. 얼마 동안? 3년. 이제 번지수 살기 아주 어렵습니다. 3년 경과하면은 그때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그죠? 없다. 여기 이제 경과하게 되면 이거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는 업무정지 할 수 없다. 근데 이거 족보가 이제 어렵고요. 그리고 도대체 뭔 소리인지 아직도 약간 감이 안 오니까요. 족보 못 찾아가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나 여기는 발생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발생. 처분도 없고 폐업도 없고 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 보실까요? 자, 업무정지가 발생하기는 저기도 발생했습니다. 발생했는데 폐업을 하면 1년으로 단축이 되고요. 그런데 폐업도 안 하고 발생한 날로부터 그럼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이 문장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발생한 날로부터 얼마 간다고요? 3년 가야 됩니다. 3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데 발생부터 3년 심장이 좀 약하신 분, 이렇게 심장이 약하신 분 나중에 3년 안에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약하신 분은 차라리 폐업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폐업하시고 1년만 딱 잠수 탔다가 등장하면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못 때려. 근데 여기는 폐업도 안 하고 계속 그냥 때릴 것 같은데 때릴 것 같은데 계속 때릴 것 같은데 오늘 때리려나 내일 때리려나 그러다가 돌아가십니다. 심장이 약하시면. 그러니까 요거는 좀 주의 좀 하시라는 겁니다. 발생한 날로부터는 잠수 안 타고 발생한 날로부터는 3년 동안 계속 지켜볼 거예요. 자, 이 정도로 그렇죠. 처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분도 없고 폐업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보시니까요. 여기는 아주 골고루 다양합니다. 얘는 아주 공중종 산종 수를 다 겪었습니다. 얘는 처분도 있고 아주 골고루 다양합니다. 뭐도 있고 폐업도 있고 오게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처분일인지 폐업일인지 처분일 여부터 1년 동안. 근데 여기는 처분은 없어요. 처분은 없습니다. 처분은 없는데 폐업은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황이 다르죠. 요 폐업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처분도 없고 폐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발생만 하고 있고 발생만 하고 있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그럼 이제 응.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예. 아, 그거 얘기 잘하셨는데 그러면은 한번 보실게요. 지금 폐업 기간이 1년이 이렇게 지났어요. 1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근데 1년 지나갖고 여기서 이제 재등록하게 됐습니다. 재등록. 자, 재등록했을 때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 3년 안 지났으니까 뭐 하겠어요? 등록취소 하겠죠. 이렇게 등록취소. 자, 그러면 등록취소하면 원래 등록취소가 몇 년인가요? 3년이죠. 그러면 3년인데 종전에 폐업 기간 빼줍니다. 아, 요거 빼줍니다. 그거 너무 어려워서 아직 이 못 드렸는데 빼주겠죠. 지금 폐업한 기간 2년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등록 취소를 해도 1년은 지났으니까 요거 1년 빼고 2년만 요거 계산하기도 하긴 합니다. 요건 너무 어려워서 지금 못했는데 요것도 이제 그러면 2년. 그럼 한번 보실까요? 폐업기간 2년 지났어요. 폐업기간 2년. 그래서 너 등록 취소 있지? 그럼 등록 취소 때렸어. 그러면 여기서 3년 가라고 죽으라고 해라고 합니다. 그럼 얼마라고요? 그렇죠. 2년 빼주고 그럼 1년만 그러면 2년 6개월 지났대요. 등록 취소 했대요. 얼마만? 그냥 6개월만. 그렇죠? 그런 것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아주 상당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시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자, 문제 1번 맞는지 보실까요? 자, 먼저 자, 업무 정지는 읽겠습니다. 업무 정지는 자, 업무 정지는 폐업일 읽겠습니다. 폐업일. 여기는 폐업일. 자, 폐업일이니까 요 놈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저 둘 중에 하나는 인 것 같아. 폐업일부터 그리고 1년이라고 했습니다. 자, 1년간 그리고 승계한다. 승계한다는 소리가 나온 거 보니까 족보가 어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를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승계한다. 그러니까 지문은 아주 간단한데 저기 1번, 2번, 3번 족보를 못 찾아가요. 이게 좀 처음에 어려워요. 여기입니다. 맞는 것도 같고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자, 두 번째 바로 이제 등록 취소입니다. 자, 등록 취소는 요 등록 취소는 바로 등록 취소는 1년. 자, 폐업 기간입니다. 폐업 기간이 1년 경과하면 맞는지 보셔야 됩니다. 폐업 기간이 그리고 얼마? 1년. 어디 가면 1년이 나와? 1년이. 그리고 경과하면 처분할 수 없다. 처분할 수 없다. 그러면 처분 내린 거 저기 1번은 아닌 것 같더니 바로 경과하면 그리고 처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둘 다 팰 건데 얼마 지나면 처분할 수 없냐고입니다. 처분할 수 없다. 요거 이제 이미 시험 문제 나왔다. 세 번째 업무 정지는 그랬습니다. 3년 그래 나왔습니다. 저것들이 뭔 소리 할 건지 거의 뻔히 감이 옵니다. 자, 업무 정지는 폐업 기간이 그입니다. 폐업 기간이 폐업은 하나 봐 그입니다. 그러면 요 놈은 아닌가 봐 그입니다. 폐업 기간이 얼마? 3년 그랬다는 겁니다. 3년이 어디 가면 3년이 있잖아요. 3년이 경과하면 이렇게 3년이 경과하면 그리고 처분할 수 없다 그입니다. 이렇게 처분할 수, 그럼 2년 만에도 하겠네? 바로 처분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맞는지 보고요. 이제 하나만 더 올립니다. 자, 네 번째, 요 놈이 좀 어려울 거예요. 업무 정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라고 했습니다. 자, 업무 정지는, 지금 업무 정지 계속 저기도 1년, 저기도 1년 거입니다. 업무 정지는, 근데 요거 발생이요, 발생일부터, 요 발생일부터. 지금 족보 찾아가실 수 있겠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전들이 이건 내면 아주 재밌어 한다는 겁니다. 조금 몇 개 안 되는데 번지수를 못 찾아가요. 헷갈려요.
고놈이 고놈 같으니까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언제 발생일부터 그리고 1년 지금 어문정지 계속 저기도 1년 저기도 1년이잖아요. 발생일부터 1년 그리고 경과하면 경과하면 할 수 없다 라고 경과하면 처분할 수 없다 처업무정지 못한다 처분할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딱 요 정도 조건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요. 자 그러면 웬만한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정리가 되면 요런 문제 쉽게 답을 찾는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승계한다. 그럼 저기 첫 번째입니다. 두 개 팬다. 그죠? 그죠? 언제라고요? 그죠? 처분일. 그러니까 여기 2년이 맞기는 맞았어요. 여기다 3년 그러면 금방 표가 났을 건데 2년 동안 1년 동안 승계시킨다는 겁니다. 언제부터라고요? 처분일, 처분일. 저기 처분일. 폐업일도 있긴 있지만 다시 폐업일로부터 그러면 여긴 너무 또 가혹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다 끝나갑니다. 12월 정도에 다 끝나간데 여기서 폐업하니까 여기서부터 따라가라? 아니라고. 저기 처분일 1월부터 저기 처분일 5월부터 거기서부터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따라가라 하면 우리한테 너무 가혹해진다는 겁니다. 폐업일 아니요. 재등록일 아니요. 처분일 여기서부터 계속 따라가.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저 아까 보셨던 것처럼 폐업일 아니라고 이렇게 많이 써봤는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가 처분일 얘는 얻어 터지고 잠수 탔는데 터진 날부터 처분일부터 그리고 1년 동안 얻어 터지니까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는 날은 얻어 터진 날 터진 날로부터 1년 동안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정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놈 그렇게 아까 폐업일 아니라고 했는데 또 써놓으니까 안 보이는구만. 그러니까 출전들이 엄청 재밌다니까요. 저것들 어떻게 하면 가지고 놀까 아주 아, 우리들 그냥 가지고 놀고 제자리 안 갖다 놓는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처분일. 그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잘 보시니까 족보 잘못 가면 요놈도 맞는 것 같고 요놈도 맞는 것 같고 맞기로 뭐가 맞아. 한 개도 맞는 게 안 보이구만. 주셔야 됩니다. 등록취소는 저기 등록취소가 있다는 겁니다. 등록취소 몇 년 가냐고 표기간이 1년만 경과하면 처분할 수 없냐고 입니다. 몇 년? 3년 3년 등록취소 원래 3년 가잖아요. 너 3년 가라고 그리고 2년짜리는 따로 있어 입니다. 여기는 3년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 기출문제입니다. 자 업무정지는 폐업기간이 근데 업무정지가 저기 가면 3년이 또 나오잖아요. 3년 경과하면 그리고 처분할 수 없다. 폐업을 했다는데요. 얼마요? 그렇죠? 2년 요거 1년입니다. 요놈 이미 기출문제라는 겁니다. 요놈은 기출문제. 자, 제 맨날 이런 식으로 3년, 등록취소가 위에 3년 있었잖아요. 고놈하고 슬쩍 바꿨습니다. 법조문에도 나란히 나온다는 겁니다. 요거 기출문제. 근데 요놈이 좀 어려워, 요놈이. 지금 업무정지 지금 다 1년 맞아요. 다 1년. 근데 발생일, 발생일. 발생일이면 첫 번째 족보 아닌데요. 2번 족보도 아닌데요. 언제요? 발생만 하고 있대요. 세 번째 족보. 그럼 몇 년이래요? 3년, 3년입니다. 요 놈은 3년 그입니다. 3년 동안. 근데 지금은 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가지고 응용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그냥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그런 게 아니라 등록 취소 사유를 주고 그리고 업무 정지 사유를 주고 얘 2년 만이 3년 만이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주 심하게 응용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바닥에 계속 남아 계시면요. 아주 문제가 첨단을 달립니다. 그래갖고 막 선생도 못 풀 정도의 문제가 아주 나온다는 겁니다. 아무튼 머리 아주 아픈 죽었어요. 우리 선생들 지금 머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애들도 아니고 머리가 지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막 용량이 엄청 늘어나요.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 놈은 3년 맞습니다. 발생일로부터는 3년 가라. 뻔뻔한 척하고 모른 척. 아 잠수도 안 타고 잠수 타면은 그래도 2년인데 잠수도 안 타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너 3년 기다려 여기입니다. 3년 안에 내가 언제든지 두들겨 팰 거 여기입니다. 나 그 정도에서 이제 여기는 바로 3년을 3년 넘어가야 처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 물론 이제 3년 안에 때리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업무 정지 6개월 아니면 3개월 이런 기간 동안 업무를 못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이제 뒤에 여기 이제 최근 이전이네 요 규정이 먼저 나오면은 그거 조금 이해가 될 건데 요것부터 먼저 나오니까 감이 약간 안 잡혀. 그럼 한번 보실까요? 나 먼저 166페이지 이제 행정처분 중에서 특히 이제 가로 1번 요 등록취소 절대적은 정말 절대적으로 꼭 한 문제가 정말 꼭 매년 나옵니다. 좀 더 한번 기출문제도 한번 간단하게 볼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실까요? 행정처분. 자 지금은 행정처분하고 형벌이 뭐냐? 그리고 과태료가 질서벌입니다. 그게 뭐냐 자꾸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처분은 바로 행정부에서 행정부는 국장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
이 행정부 쪽, 저기 대통령 아래쪽에 있는 분들이 바로 행정부입니다. 저기 사법부 말고, 거긴 징역벌금 두 개 펴는 거는 형벌입니다. 완전 달라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딱 두 번째 줄에 있네요. 행정처분은 자격 취소. 우리가 생각만 해도 제일 끔찍하다는 요 자격증 빼앗긴 거. 요 직영 시험을 다시 봐야 된다는 자격 취소. 좀 이따 이제 네 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소속 공인주사 자격 정지. 거기도 시 도지사가 때릴 거니까 행정처분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을 볼까? 우리 이제 등록을 없애버릴 건데 등록 취소 3년 동안 영업 못 합니다. 그리고 업무 정지 6개월. 정도 업무정지, 영업정지 얘기합니다. 정지 먹고 쫓거나, 그리고 그중 뭐 사업자 다섯 개 봤잖아요. 검정회일, 지정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행정처분, 형벌 말고요. 과태료 아닙니다. 문 닫는 거, 이게 바로 행정처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는 뭐 따로 볼 만한 거 아예 없을 거고요. 그 아래쪽은 뭐 시험 문제 나올 거는 없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한번 와보시니까 이제 117페이지에서 이제 바로 누가 얻어 맞는가. 이것도 뭐 시험 문제 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개업이,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등록관청으로부터 저기 세종시장부터 이제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당해요. 자, 등록취소도 절대적, 상대적 나눠갖고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 정도는. 최근엔 또 업무정지가 하나씩 또 나오네요, 여기입니다. 권호문도 별표까지인데 아주 팍 쓰러집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빼앗기는 자격취소 꼭 교부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속한테는 자격정지, 사장님한테는 업무정지입니다. 정원분한테는 자격정지, 정지 먹고 쫓겨나는 건 똑같은데 명칭만 달라요. 자격정지. 그리고 거중뭐 사업자는 할 수 있다밖에 없다는 지정 취소. 그래서 이제 거운정회의 하면서 좀 더 한번 다시 볼 겁니다. 국장. 자, 국장이나 시도지사나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다 행정부니까 행정처분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서 이제 나 먼저 가로 1번에 이제 요 기속이라는 게 절대적이라는 게 정말 등록을 무조건 취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시장님이 안 봐줘. 무조건 등록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봐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법에서 분명히 등록을 빼앗아 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그 누구도 봐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기 문 대통령님도 못 봐줍니다. 이 정도로 아예 안 되기입니다. 법에다가 절대 안 된다 얘기입니다. 나라님도 절대 안 된다 얘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사 그 사에다가 동그라미 할까요? 사망했습니다. 그럼 사망하신 분 이름이 남아있으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등록을 빼앗겠죠. 그리고 법인인 경우입니다. 법인이 뭐 해산했을 때. 자, 해산은 돈 없어갖고 아예 사무소 자체가 공중분해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 법인 해산은 우리 개인의 사망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망하신 분 이름이 뭐가 있으면 되겠냐고입니다. 빼앗아와야지. 그리고 법인은 쫄딱 망해갖고 사무소가 없으니까 등록을 빼앗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다 청문을 하는데요. 들어보는데 너 왜 그랬니? 하고 들어보는데 청문서가 또 10일 전에 온다는 겁니다. 근데 사망이나 해산은 그리고 뭐 사업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청문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것도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거운정회일 다섯 개 써놓고 다음 중에서 청문 못하는 거 사자봐. 뭐라고요? 사망 그리고 회사 할 수 있겠냐고입니다. 돌아가신 분한테 너 왜 그랬니? 그러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제가요 이럽니까? 그입니다. 뭐 제가요? 그런 소리 누가 하고 있어? 그입니다. 계속 주무실 건데? 그입니다. 물어도 답이 없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사무소가 없어져 버렸는데 찾으면 어디 가서 찾거냐고 입니다. 서울 가서 김서방 찾을 거니? 게입니다. 아유 없어. 해산도 쫄딱 망해가고 사무소가 없어졌으니까 청문하고 싶어도 어디 청문서 도달시킬 만한 장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청문 안고 취소. 요게 바로 청문하고 취소한다는 유일한 사유 첫 번째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거짓, 어떻게 거짓으로 등록을 받았다는 겁니다. 가만 놔둘까요? 3학년 3반에 가도 또 거짓이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뭐를 개설 등록을 했을 때 거짓 등록인데 봐주겠습니까? 그래도 청문합니다.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기는 한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등록을 했을 때 자격증 위조 아니면 사무소 무허가한테 막 어거지로 등록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거 빼앗아와. 그리고 거짓 약올렸다고 3학년 3반으로 입학을. 아, 분풀이 다시 합니다. 이제 보너스로 3학년 3반에다가 교도소 또 보내줍니다. 주십니다. 등록제도 절대적으로 하고 아주 절단 나겠죠.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걸 잘 볼까요? 그 10조가 결격사유입니다. 저기 있네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됐을 때입니다. 맛이 갔을 때, 징역형 선고가 났을 때, 종교 못하게 쪽입니다. 너 결격이야.
그래서 여기는 결, 결에다가 꼭 동그라미씩가요. 아까 2번에는 거짓, 거기 거짓에다가 동그라미씩 됩니다. 좀 이따가 최근 거짓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8개니까는 상당히 개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등록 주소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곳은 그러면 하나 찾아봐. 그입니다. 자, 꼭 압축은 잘 되는데 꼭 두 개가 남습니다. 그 놈을 꼭 찍으면 꼭 틀린다는 겁니다. 자, 그게 좀 넘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점검을 좀 해놓으시면 절대 안 틀려. 근데 처음에 한 두세 번은 맨날 틀려. 그냥 또 바꿔서 쓰면은 또 그게 또 틀려. 아주 미칩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정지가 좀 되고요. 내가 미쳤지 하면 이제 정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볼까요? 자, 이중 등록. 어떻게 등록을 두 개씩이나 합니까? 자, 먼저 거기 그냥 규정을 위반하여. 그런 것들은 시험 문제 안 나오고요. 조문 안 나오고 옆에 나옵니다.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을 때 세종시에다가 등록을 하나 하고요. 저기 또 대전에 가서 또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모르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등록 두 개를 다 빼앗고요. 여기도 이중 등록도 이전이나 징역이 또 하나 있습니다. 형벌을 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이 안 풀리니까 교도소까지 보내. 축하 선물이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요거 교도소 또 보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등에다가 개설할 때 그 옆에 등 볼까요? 등. 그 등에다가 꼭 동그라미일까요? 자, 등. 바로 소등할 때 등 이럴 겁니다. 이중 등록. 등록 두 개 다 빼앗아와. 그리고 교도소 확 보내. 보너스를 하나 더 보내. 그입니다. 형벌에서도 보게 될 거예요. 그입니다. 형벌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 해볼까요? 또 요 규정을 위반해서. 위반해서는 그냥 놔두고요. 다른 개업 공인주사의 뭐 소소 자기 사무소가 있는데요. 옆집 가서 또 근무를 한다는 겁니다. 사무소 딱 차려놓고 자기 조무원 생활 하겠대요. 아주 큰일 나건 얘기입니다. 옆에 소, 소에다가 동그라미씩 가요. 야, 등록 신청한 사람 다 있으니까 조회하면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이론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부칙이 그렇죠. 중개보존 지사무소 있는데 여기는 중개보존으로 생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업이 임원이 되고 사원이 됐다는 겁니다. 완전 양다리네 그입니다. 기회 볼까요? 법인인 개업공사,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이 된 경우, 된 경우 업무를 하건 안 하건 이중소속은 무조건 뭐가 된다고요? 여기도 등록지서 절대죠. 그리고 여기도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저 소등은 나란히 형벌이 있어요. 여기는 소할 때, 소속할 때 소. 자, 중간 발언 넘어가면 다른 옆에 보면 소, 소속할 때 소. 거기 소에다가 동그라미씩가 소등 불껏다니 할 때 이제 소, 소등. 정말 이중 소속이나 이중 등록은 등록은 무조건 빼앗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볼까요? 거기도 위반하여 이제 거 뒤에 볼까요?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 내 이름 써봐라. 그리고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이름 써봐라, 상호 써봐라. 요거까지만 딱 써놓고도 여기도 맞냐고 물어봅니다. 맞아요. 이름 써봐라, 상호 써봐라. 거기도 빌려주는 겁니다. 양도 대여. 자, 뒤에 보실까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를 했을 때 여기는 양에다가 동그라미가 양도 입니다. 양도 되었을 때 국가가 아마 제일 싫어하는 게 뭐 빌려주는 겁니다. 요 사람 신고하면 포상금 50만원도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 끝나고 나면 어디 가지 마시고요. 아르바이트 좀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요 무등록으로 자격증 양도제한 사람 신고하면 포상금이 50만원 나옵니다. 한 서너 건만 하게 되면 학원비가 빠집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하시게 되면 사무소 권리금도 얻고 이제 보증금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하시면 건물 하나도 삽니다. 주셔야 됩니다. 아예 그 정도로 50만원씩 포상금 50만원이니까요. 욕심 나잖아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등록 어디가 있는지 중개사무소 근처에 물어보면 아예 다 저거 무등록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아주 다 알 거니까 바로 나중에 시험 끝나시면 아르바이트 하셔야 됩니다. 근데 현업에 계시는 분은 나중에 자기도 틀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우리 아직 하기 전이니까 막 해도 괜찮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 일곱 번째 볼까요? 정말 우스갯소리 아니고 업무 정지. 여기는 정해자가 동그라미니까 어떻게 정지 먹고 중개업한대요? 뭐 보니까 절단 나갔다. 맞습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하면 무조건 등록 취소한다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등록은 멀쩡하니까 그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중개업무를 하거나, 또 옆에 볼까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주사로 하여금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겠을 때, 우리 소속이 정지 먹어갖고요. 어디 오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또 내 사무소 와서 근무를 또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니 등록은 무조건 빼앗아올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여기가 아까 보셨던 거죠. 아까 이제 1년 동안 따라간다. 요 놈입니다. 요 놈 때문에 1년 이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먼저 여덟 번째 볼까요? 최근 1년 이내 무슨 업무정지 아주 상습범입니다.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두 번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자, 두 번에다가 또다시라는 겁니다. 정말 아주 세 번씩이나 1년도 안 됐는데 세 번씩이나 하게입니다. 또 뒤에 볼까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요 다시에다가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고요. 거기다 아래에 3회라고 자, 좀 더 우리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여기 최근 시리즈를 아예 20시대 때는 통으로 냈었습니다. 그렇게 내본 적이 없습니다. 해석도 어려워 죽었구만. 최근 2년 이내 몇 번이라고요? 업무정지 다시 또 받으면 세 번씩이나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은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등록을 반드시 뺏어오겠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였습니다. 자, 업무정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자, 1월에 업무정지 한 번, 한 3개월 놀다가 또 5월 되니까 한 번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폐업을 안 해도 쭉 해서 한 번, 두 번, 그리고 몇 번? 세 번. 1년도 안 돼갖고 업무정지를 세 번씩이나 얻어맞으면 너 업무정지 아주 상습범이다. 그리고 업무정지가 그렇게 별거 아니니까 재미있니? 그입니다. 몇 번? 세 번이면 등록 반드시 뺏어와. 여기 딱 걸린다는 겁니다. 세 번 만에 등록 빼앗아와. 자, 그러면 잔머리 굴린다고 요거 폐업으로 요거 없애야지. 없애긴 뭘 없애니? 우리 법이 봐라.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계속 따라가게 하겠다. 폐업을 해도 따라갈 거야. 계속 따라갈 거니까 너 딱 기다려. 요거 문제가 되면 무조건 세 번째 등록을 빼앗아온다는 겁니다. 조회시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정량 뭐 요거 나중에 또 해볼 거니까 한번 자, 금방 보셨던 요게 반드시 나오니까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우리 이제 절대적 요 절대적인데 바로 167페이지였습니다. 요 놈이 꼭 정말 절대적으로 한 문제가 나오니까요. 167페이지 이제 자, 먼저 첫 번째 절대적 자, 절대적 자, 요번 시간에 이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얘가 한 문제가 나오니까 야, 요것도 이제 한 문제가 나오긴 나오는데 요 절대적인 등록 취소는 정말 우리 시험 문제 절대적으로 나온다. 요 놈은 차례 안 나와도 요 놈은 무조건 나온다는 겁니다. 몇 개? 여덟 개. 제가 나중에 이제 프린트몰을 해가지고 이제 막 등록 취소 절대적 정량 이렇게 앞으로 딴 거 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때 보시면 되고요. 아예 모르겠다 그냥 팔짱 끼고 째려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먼저 뭐라고요? 정량이 그입니다. 정량입니다. 또 김량 그러면 안 됩니다. 정량. 그리고 결사입니다. 아주 목숨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요즘 또 괜히 불이 나니까 그냥 좀 그러긴 한데 소등 불 껐대요입니다. 자, 최근에 알아보니까 정량이 지가 목숨을 걸고 불을 껐대요. 불 꺼기 뭘 불 꺼? 불 구경만 하고 있었더만. 최근 뭐라고요? 최근 거지 비지니 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뻥이래요. 여기입니다. 바로 정량 뭐요? 정량 결사 소등 최근 거지. 자, 금방 보셨던 요 여덟 개 그리고 정이 어디 있는지 제가 찾아드릴게요. 여기입니다. 정량 해가지고 이제 결사 소등 최근 거지. 나 먼저 정 정지 기간 중에 문장은 안 바꿉니다. 딱 들어보면 저거 절대적 맞겠다. 어떻게 정지 기간 중에 중견무를 계속 하시다는 겁니다. 정지 먹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커봐야 6개월이라는 겁니다. 거세를 못 참냐고. 근데 중견무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 등록 취소 3년 동안 영업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겠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이렇게 중견무를 했을 때 어떻게 정지 먹고 중개 업을 하냐고 이렇게 중개 업무를 뭐 한 경우 한 경우 등록을 무조건 뺏어 오겠다는 겁니다. 한 경우 조금만 참으면 될 건데 그걸 못 참아. 그러니까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또 뒤에는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소속 공인주사로 하여금 뭐를요? 중견무를 하게 했을 때 앞에는 지가 하고 뒤에는 소속한테 하게 했을 때 여기가 바로 절대적인 등록 취소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양도 돼요. 국가가 정말 못이라는 게 등록증 주니까요. 남을 빌려준다는 겁니다. 양도 돼요. 아주 요 사람 신고해라. 내가 포상금 50만원 줄게. 양도되어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되어가 이제 앞쪽에 성명이나 똑같습니다. 등록증에는 성명이 있잖아요. 상호도 있어요. 무슨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상호를. 그러니까 등록증을 주는 거 아닌데 내 거 써보라고. 내 이름 써보고. 그리고 내 상호 써보고. 이게 빌려준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얘가 조금 더 넓어요. 근데 요 문장을 딱 써놓고 앞에는 안 써, 요거 안 써놓고 요 문장만 써놓고 절대적 만나고도 시험 문제 냈었다는 겁니다. 상호를 뭐 사용 써보라고 사용하게 한 경우입니다. 사용하게 한 경우 내 거 써봐. 사용하게 한 경우 너 기다려 등록취소 반드시 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이거 안 봐준다는 겁니다. 2박 3일 싹싹 빌어도 절대적으로 등록취소 해요. 그리고 결격입니다. 결격 사유에 그러니까 다른 문장을 만들게 되면 나중에 여기 중요한 문장인데 나중에 못 찾아요. 말 이쁘게 만들어줘도 못 찾습니다.
겹겹사역, 그리고 뭐 해당. 근데 겹겹사역이 많았고 자꾸만 이제 12개 해당하는 경우 뭐 한다고요? 반드시 여기 이제 등록 취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신 이상이 됐다는 겁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결격사회 미성년자부터 쭉 있었잖아요. 그러면 등록 취소 반드시 할 거야. 조실입니다. 그러면 18 돼갖고 등록 취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19대면 괜찮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등록 취소 한다고 3년 또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가끔씩은 내요. 지금 맛이 갔다는 겁니다. 근데 정신 챙겨왔어요. 1년 만에. 그러면 3년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3년 후에도 정신관계에 맛이 간 게 못 찾아봤어요. 3년 후에도 등록신청 못되기입니다.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요 사유마다 약간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등록취소한다고 3년 간다는 건 아니요. 입니다. 요 결격사유가 특히 그렇다는 겁니다. 사망도 그러거든요. 뭐 3년 후에는 얘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저 중격 등록 신청할게요 라고 일어나십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사망. 아마 천년만년 계속 못 일어날 거예요. 사망이나 회사. 근데 회사는 돈 준비를 또 금방 했다는 겁니다. 사무소를 다 차렸습니다. 당장 등록 신청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재 얻어맞은 게 아니니까. 사망회사. 그리고 요 놈은 청문한다 못한다. 여기 중교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얘 청문 못해요. 그리고 뭐 사업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청문 못한다.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아예 없어. 돌아가신 분 어떻게 청문해? 너 왜 그랬니? 그러면 걔가 답을 합니까? 회사 공중분해 돼갖고 사무소가 없는데 누구한테 들어봐? 그러니까 청문을 못한다는 겁니다. 청문서가 11조 넣었는데 보낼 수도 없어. 다른 놈은 다 청문해. 요 놈도 청문한다는 겁니다. 조실입니다. 그다음에 소소소 이중소소 요 소등이 꼭 생각난다. 등록 누가 불 것더라? 정량이 어떻게 것더라? 목숨을 걸었대요. 결사적으로. 나중에 불꾼 줄 알았더니 뭐 불을 끄기 뭘 거니? 불구경 최근 거지 다 뻥이야. 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중소속. 네,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소속되어 있거나 이중으로 개설 등록을 했을 때. 근데 보너스가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분양 풀리니까 교도소 여거 또 보내.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하의 벌금이 있다는 겁니다. 양도되어 여기도 이제 양도되어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형벌이 4개입니다. 등록 취소 8개 중에서 딱 반이 형벌하고도 겹친다는 겁니다. 분이 안 풀려. 요거 교도소 보내. 요것도 교도소 2개 보내. 소등 교도소까지 보낸다는 겁니다. 나중에 사무소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 좀 더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요 최근 1년 이내가 아예 그냥 톰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 해석도 어려워 죽었구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 되더만. 저거 설명해놨네. 최근 1년 이내 몇 번? 2번 이상. 얘 아주 그냥 업무정지 상습번. 너 업무정지가 그렇게 재밌니? 그리고 또 다시게입니다. 다시니까 몇 번이라고요? 2번만에 등록 취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3번, 3세판. 뭐 삼진하고 이런 거. 그리고 3년 동안. 그겁니다. 그다음 이제 뭐요? 업무정지 처분받고 여기 이제 과태료 없다. 업무정지 처분받고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면 과태료가 나와요. 그리고 또다시 뭐라고요? 업무정지. 아까 저기 봤네요. 업무정지를 1년도 안 돼갖고 계속 얻어맞아게입니다. 아까 1호부터 시작을 해갖고 요거 1년 만에 얻어맞고 또 3월에 얻어맞고 또 그리고 5월에 또 얻어맞고 벌써 3번 이내 너 등록 취소 무조건 너 딱 기다려. 세 번이면 등록은 무조건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받기도 어려워요, 여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걸리면 아주 절단 날 거예요, 여기입니다. 너 그렇게 업무정지 재밌니? 여기입니다. 밖에 이제 거짓으로 등록을 하거나, 그 다음에 부정한, 요 거짓을 또 빼볼 때도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 뭐 부정이 거짓이나 마찬가지. 부정한 방법으로 막 자기 좀 위조에다가 방법으로 모여 등록을 했을 때, 이렇게 등록을 하면은 거짓 등록 요거는 보너스가 무거운 줄에 3학년 3반에도 감이 있습니다. 아까 이중 등록을 할 수 있는데 한 거니까 1학년이지만요 요 놈은 3배가 더 크답니다. 거짓 못할 걸 했으니까 여기는 바로 3,000만 원이야. 3년에 3,000짜리입니다 거짓 등록. 여기는 나중에 3학년 3반에도 나오고 얘도 포상금이 나오고 요 놈들은 포상금 안 나옵니다. 요거 양도되어 요 놈이 바로 포상금이 나옵니다. 보셔야 됩니다. 작년도에도 이제 포상금 뭐가 이렇게 나오니 해갖고 간단하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번호 불러드릴게요. 나머지, 자,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여기는 정량할 때 뒤에 나오네요. 168페이지에. 자, 먼저 첫 번째 정은 7번. 7번에 보면 업무 정, 거기 정에다가 동그라미 정량할 때 정. 바로 7번이 1이고요.
자, 7번 옆에다가 동그라미 옆에 거기다 1 써놓고 그 위에가 양 있네요. 그러면 6번 옆에다가 2번 정량 딱 보이잖아요. 양도 돼요. 자, 두 번째 줄에 딱 중간 바로 옆에 보면 등록증을 옆에 양 있잖아요. 정량 이렇게 보죠. 정량. 정량. 누가 불껐다고요? 정량이. 그 다음에 결산 앞쪽에 나옵니다. 자, 먼저 167페이지에 결산 나온대요. 바로 3번. 거기에 10조가 바로 결, 저기 있네요. 첫 번째 줄에 저 그때 결격할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결. 결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3번이 바로 3번. 동그라미 3번은 그 옆에다가 숫자 3을 써놓고요. 그 다음에 1번이 4번이네요. 4. 사망하거나 4. 그 4에다가 동그라미 해놓고 바로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숫자 4. 결사, 정량 결사. 그 다음에 소등으로 가요. 소등은 또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자꾸 왔다 갔다 정신없는데 168페이지에서 5번 그리고 4번 연호이 바로 소등입니다. 자, 그러면 5번 동그라미 5번 옆에다가 또 숫자 5. 거기에 소속 공인중개사 저 끝에 있네요. 소속 공인중개사 할 때 소, 이중소속. 그 다음에 4번이 바로 여섯 번째네요. 개설 등록할 때 등. 그 소 위에 있는 등 이렇게 하면 소등. 그 나란히 좀 있네요. 소등. 불껐다고. 정량결사 소등. 이제 최근에 알아보니까 저것들 다 뻥이래 그입니다. 최근은 8번에 있잖아요. 8번에 옆에다가 7 써놓고 그 다음에 앞쪽에 이제 마지막으로 등. 최근 거지. 2번이 거짓이네요. 2번 거짓. 그러면 2번 옆에다가 8 이렇게 써놓으면 딱 금방 보셨던 정량결사소등 최근 거짓. 연원이 무조건 하나가 나온다는 겁니다. 좀 이따 한번 시험 문제 풀어볼 거요. 주시 됩니다. 아, 조금 이제 복잡하고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가. 자, 벌써 요번 시간에도 두 개. 뭐, 요 놈도, 작년에도 자세히 안 했습니다. 요거 자주 내요. 우리 이런 것들은 잘 보시고. 그리고 저 절대적으로 무조건 절대적으로 나오니까 좀 이따 이제 한번 쉬는 시간에 한번 잘 한번 정량하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량 암겨놓고 저걸 또 어디다가 써먹는가. 이러면 이제 안 되니까 한번 어디다 써먹을 건지 한번 생각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쉬었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